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그 미열이 아직도 은은하게 남아있군요. 여기저기에서 그야말로 한 가지 평가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온갖 승패와 관련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난무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이고 누가 진정한 패자이며 이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또 누가 그 중간쯤에 가는지에 대한 점수까지도 매기는 등 굉장하게 흥미롭군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흥미롭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모두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는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의 내홍과 그 내홍이 중심에 있는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건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이겼지만 사실상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서울보다도 더 큰 경기도를 잃어버렸으니 이건 비긴 거죠. 아무튼 패한 민주당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이재명과 이겼다고 잔뜩 고무되어 있는 국힘당에서도 여전히 코너로 몰려있는 당대표 이준석,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도 또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곧 있게 될 아마 한 8월쯤에 열리게 될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그리고 이 국힘 쪽에서는 어쩌면 이달 말쯤으로 연장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준석의 성상납 징계와 관련하여 이 두 사람이 향후 당하게 될 거취 내지 불운 또한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과거하면 이 두 분은 어디가 서로 닮았죠? 무엇보다도 우선 이 두 분은 모두 말빨이 씁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죠. 물론 그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두 교훈용식하고 괴변들로 차넘치지만 그야말로 얼음 위에 표주박을 밀듯이 술술 쏟아져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둘째 가라고 하면 오히려 서러워할 그런 뛰어난 달변가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은 달변가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영양분을 채취하려고 하면 거의 영양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오히려 말투가 어눌한 눌병가들에게 지게 됩니다. 갈변은 진실하지 못하고 가벼워 보이는 대신 눌변은 진실하고 무게 있으며 그 어눌한 말들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영양분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달변가로 치면 가장 대표적인 달변가는 진보 쪽에서는 안희정, 이재명 같은 사람이었고 문재인은 눌병가였죠. 지금 보수파 국힘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달변가는 오시원이고 가장 대표적인 눌병가는 다름 아닌 안철수 아닙니까? 달변가가 10마디를 할 때 눌병가가 한마디를 하면 사실상 그 눌병가의 한마디가 달변가의 10마디보다 더 값지고 무게있고 진실한 것입니다. 자, 가설입니다만은 이건 정말 좀 황당한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여배우 김부선이 이재명이 아니고 아, 난 안철수와 무슨 썸탄 사이였다고 소리치면 아마도 그걸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길 가든 개나 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피식 웃고 말겠죠? 그런데 김부선이 지난 몇 해 동안 이재명을 출근 뭐라고 욕해오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욕설 하나만 이어둔다면 2016년 1월 27일에 SNS에 올렸던 그 김부선이 글 한 토막 봅시다. 와, 진짜 죽여줍니다. 자, 보세요. 뭐 하는 짓이냐? 이재명 씨, 자중자애하시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 거짓으로 사는 게 좋으냐?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으냐? 아들도 둘씩이나 있다면서 수치감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오직 오리발이다. 영화 내부자들 속의 그 이경영과 너무 오버랩되더라. 사기꾼이다. 간통법도 없어졌는데 생각인? 저는 여기서 이 영화 내부자들이란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이 영화 속에 그 이경영이 배역을 맡았던 거물 정치인이 공짜로 성상납을 받는 그 장면들 말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벌쩍 뛰죠. 아, 난 그런 적 없다. 난 저 김부선하고 절대 그런 사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잖아요. 지금도 승인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대수 국민들 모두 김부선의 말을 믿습니다. 이재명, 저사 틀림없이 김부선과 바람피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이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고 김부선은 또 옳다고 고집해도 그래서 그 시비가 법정 노름까지 번지고 이재명 거식이 어디에 무슨 점이 있다는 둥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점까지 확인하는 등 와 별의별 짓거리를 다 벌여왔었잖아요. 김부선 쪽에서 난 이재명과 저놈이 총각이라고 속여서 진짜로 총각인 줄 알고 같이 찼다고 입으로만 떠들 뿐 무슨 증거 같은 것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두 김부선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100% 김부선과 바람피웠다고 말입니다. 총각이라고 속였죠. 물론 이건 김부선 쪽의 주장입니다만은 그리고 밤마다 와서는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공짜로 하고 쌀 한 톨도 사주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듣기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아이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 총각으로 속여가지고 김부선이라는 여배우의 성을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아, 난 먹은 적 없어. 아니 근본상에서 난 저런 여자와 그런 사이 아니야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설 속에서 닮았다는 발가락은 너무도 하도 닮은 데가 없어서 가까스로 정말 억지로 발가락이 닮았다고 조대는 것이지만 이재명과 이준석이 닮은 것은 이건 절대로 발가락 정도가 아니죠. 한쪽은 유부남이면서 총각으로 사기쳐서 공짜로 유배우를 따먹고는 그야말로 난방비 한번 쌀 한 톨도 사준 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통이 나게 되니 난 근본상에서 너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딱 잡아뛰는 이건 그야말로 그 영화 내부자들 속에서처럼 공짜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준 돈으로 매춘부에게서 선물 상납받고는 지금 와서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니 다 들통이 나게 되자 그걸 틀어막아보려고 똘마니를 파견하여 7억원짜리 각서까지 써준 그 각서까지도 지금 세상에 다 공개되어버린 마당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란 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까? 끝까지 계속 아, 난 그런 적 없어. 안 했어. 경찰이 날 부르고 있지 않잖아. 그 7억원 각서 쓴 똘마니 경찰이 가서 이미 조사 다 받고 왔어. 그렇지만 봐. 경찰이 나는 부르지 않고 있잖아. 때문에 난 아니야. 안 받았어. 징계위 그래 열어봐. 그 징계위도 공개로 하자. 나도 직접 그 윤리위에 참가해서 변론할 거야. 와, 이건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깐 정도가 아니죠. 하긴 뭐 철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2판, 4판인 거예요. 말하자면 궁지로 몰린 쥐가 이제는 눈에 고양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마구대고 달려든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꼭 마치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애가 당미고 나발이고 이번에 방탄 옷이라도 한 견지 못 얻어입으면 내 본인이 감방에 가게 생겼는데 언제 누구를 돌볼 상황이냐고 그래서 기양으로 출마한 이재명과 이준석은 얼마나 서로 닮았습니까? 이준석 또한 누구를 돌볼 상황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나부터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 유승민이 그 경기도 경선에 출마했다가 윤핵관들에게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걸 많이 지켜보면서도 한마디도 못한 채로 그대로 윤핵관들에게 납죽 엎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말입니다. 이 윤핵관이란 이름을 지어낸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인데 그 이준석이 지금 살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성적인 윤핵관이 되어버려 있는 여기에 우리가 결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미스터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매종이 비밀 같은 이를테면 윤석열 본인 또는 윤석열의 그 윤핵관들과 이 성상납 당대표 사이에 무슨 약속 같은 것 그게 뭘까요? 저는 지금 경찰과 검찰을 모두 두 손이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과 이 이준석 사이에 물론 이건 뇌피셀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이준석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당장 윤리위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나 문제 없어. 내가 문제였으면 경찰이 진작 나를 불렀을 거잖아. 근데 왜 안 부르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나 당당하게 정말 큰 소리를 탕탕 쳐댈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경찰은 아마 끝까지 이준석을 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어느 날 경찰은 이준석의 성상납권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무혐의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윤석열 또는 윤핵관들이 아니고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면 이건 어떤 경우에만이 가능하냐면, 이준석 이사는 상대방과의 전화 내용을 녹음해서 터뜨리곤 하는 이방민세는 그야말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습범이잖아요. 틀림없이 윤석열 또는 윤핵관들이 만약 공개되면 굉장하게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통화 내용들이 지금 이 이준석의 손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준석은 틀림없이 이걸 조건으로 내걸고 직접 윤석열과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한마디면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 이걸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위 또한 아무런 징계도 못하죠. 그냥 경찰의 무혐의 처리 이것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이방면이 쓴 머리가 아주 귀신같이 돌아가는 이준석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은 벌써 지방선거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검수완박 때부터 벌써 한동훈과 직접 통화도 시도하면서 어떻게나 한동훈과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사법라인을 향해서 스스로 알아서 먼저 접근해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경기도 당내 경선 때 그 유승민이 그렇게나 처참하게 김은혜에게 패해가고 있을 때 그 꼴을 보면서도 이준석은 그냥 멀거니 그걸 구경만 하면서 수습한 건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자기 혼자만 살자고 남은 다 죽이고 당도 죽인 이재명이나 자기가 산 일이 급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 유승민이 죽어갈 때 거기에 지푸라기 한 가치도 던져주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린 이준석이나, 이 정도로 닮았으면 이건 발가락만 닮은 정도가 절대 아니죠. 이미 이 두 자는 그 여자 성을 공짜로 사기치고 상납받곤 하는 데서 잘도 써먹곤 했던 그 좆대가리 행태부터가 쌍둥이처럼 뼈닮아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까? 자고로 정치인들은, 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대부분의 실패한 정치인들의 경우를 보면 입으로, 즉 주둥아리로 흥하고 아래에 좆대가리로 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주요하게 남자 정치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 정치인들은 정말 불알건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속에 이걸로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자들로 우리는 이제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박원순이나, 그리고 지금 이미 감방에 가 있는 안희정이나 오거돈 같은 자들을 이뤄들 것도 없죠. 지금 당장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이 주둥아리로 흥하고 이 좆대가리로 망하게 된 자 둘을 손꼽으라고 하면 탈만이 바로 이재명과 이준석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말빨이 세기로 진보에서는 이재명, 보수에서는 이준석이 둘째가라면 서럽죠? 둘 다 이 까질대로 까진 주둥아리 가지고 여기까지 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결국은 이 좆대가리를 잘못 휘둘러서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에게는 그 김부선이라는 탤런트, 그리고 이준석에게는 그 성을 바친 융업소의 매춘부, 저쪽은 유부남이면서 총각인 척하고 속여서 연애라는 미명을 대고 바람폈던 것이고, 이쪽은 새파랗게 젊었던 나이에 하버드까지 나온 그 학력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비대위원 노릇을 하면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성상납을, 그러니까 그걸 공짜로 받아먹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준석 때문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걸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법치주의가 지금은 야당이 된 이재명이 그 좆대가리만 치고, 지금은 집권여당이 된 당신의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의 좆대가리는 감싸주고 지켜주고 한다면 그건 당신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가 되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신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은
진보좌파 민주당 쪽만 아닙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파, 그 가운데서도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기도 하는 이 보수파 광화문 세력들 또한 모두 당신께서 하는 행태를 두 눈에 쌍심 지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장담을 하건대 경찰이 만약 당신의 어떤 의중에 의해 이 집권여당 대표의 상상납 이걸 무혐의 처리할 경우 바로 그날로부터 윤석열 정부는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